자, 오늘은 드디어 제6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이 대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대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 선교 대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제목처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주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려고 살고 있죠. 아니죠. 뭡니까? 기쁘게 하려고. 그죠?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읽은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참 세신자도 많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선교대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많이 되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간에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의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말에서 좌우가 되죠. 옆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아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참 그렇게 은혜롭던 행사는 생각이 나지 않고 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한 거 그거 그냥 계속 생각이 돼서 선교대 디아스포라 하면은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면 굉장히 덥고 짜증나는 일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하니까 괜찮죠.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선교대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9절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죠? 앞부분 보시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더러운 말은 30절에 연이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시는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더러운이란 단어는 썩게하다, 썩히다 이런 단어입니다. 썩은, 무가치한, 쓸데없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더러운 말이라 합니다. 외설적인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음란한 말, 또 예의를 지키지 않고 삼가하며 조심하지 않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독설적인 말, 독이 이렇게 탁 묻어있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삶에 해를 끼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더러운 말이 저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래요. 사람들은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 나는 늘 좋은 말만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분이 좋은 말 안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더러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근심되게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뭐 없는 말 해요? 있는 말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앞에서는 호호하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싹 뜨고 나면은 옆에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척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모여가지고 돈 얼마 걷었는데 저 사람이 쓰고 남은 돈 어떻게 했는지 알리질 않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 셈이 흐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이 그 말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솔깃해지잖아요. 어머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다시 봐야 되겠네. 자,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싹 만들었죠. 한마디 말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교구장이거나 지역장이면은요. 어떤 영향을 끼치죠? 그 교구가 잘 되게 해요? 못 되게 해요? 시끄러워지고. 서로 뒤에서 도와주지 않고 지가 뭔데 어쩌겠어. 이렇게 계속 불평불란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고 그래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요? 있는 말 했지.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해를 끼치는 말이라면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돈 쓰고 남은 거 제대로 정리 안 해서 좀 흐리게 보이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그 돈 쓴 거 어떻게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우리 서로 그거 알죠? 이렇게 어 참 그래 그래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절차는 무시하고 딱 뒤에서 서건서건서건서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예, 그 사람의 명예를 드리피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뺏어가면서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소속한 공동체가 와해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먼저 같이 하던 사람이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같이 일할 저 사람이 말이지 이런 저런 저런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대처해. 이렇게 말해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도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일할 때 손발 맞지 않는다, 뭐가 어떤다,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이런 말은 자,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죠? 자,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 모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어쩌고. 자,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고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죄가 엄하다고 했을까요? 미리암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과업을 주었습니다. 어떤 과업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임무가 있는데 미리암이 저 지도자가 말이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많은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그럼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온 백성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지만 우리 교회 교구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비방하는 것은 자,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무엇을 방해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 음란한 말을 하는 것,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 공동체에 해가 되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나쁜 거, 소문을 내는 말,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서 투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거꾸로 예,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요 잠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보셔요.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좋은지요. 내 앞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찔리는 게 있죠. 난 원고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내가 원고 보고 설교하는 거 알면서 내 앞에서 아, 뭐 그분은요 원고 안 보고 설교하시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단이었어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어떤 건가 이제 한번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아 내가 원고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찮은 목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중사랑교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교 원고 보고 하니까 그 하찮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그런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모여가지고 야 거기는 목사님이 원고 보시지 않고 설교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러면은요 한 사람의 약점을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머 우리 목사님은 원고 보고 설교하는데 별 수 없는 사람이네 어머 거기 더 좋은 목사님 계세요 어머 같이 가보자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요렇게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을 퍼뜨리면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대로 잘 모르니까, 야,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죠? 직접적으로 비방 안 했잖아요. 지혜롭게 살 꼬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 그렇지. 어머 어떠지? 하면서 같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궁작궁작 해가지고 막 가면서 혼자 안 가고 사람 데려가고 막 이러면서 온 성도가 이단으로 빠지도록 이단이 하는 역할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언변이 없어가지고 정말 10분 뭐 한마디도 못하는 왜냐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보지 않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한마디 한마디 쓰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제가 원고 한 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말이 어둔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약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는 우리 성도라면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어머 뭔가 안 보고 설계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 뭐 이래가지고 딸려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한 일을 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어떻게 하면은 표현하지 않게 이 공동체를 와해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뭔가를 하나 약점을 집으려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기술이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에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악의가 있죠. 이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악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모세가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 미리암의 마음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이 더러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악의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 악의가 있을 때 그 악의가 어떤 말로 드러납니까? 노함, 더러운 말로 드러나는데, 자, 31장 1절 여기 보시면은요, 너희는, 자, 뭐라고 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 합니까? 악의와 함께. 그런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악의에서 나와. 악한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함. 노함은 화내는 거예요. 자, 화내는 것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진 않는데 이 화내는 것을 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분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뒤끝 없다 하면서 화가 나면은 다 얘기하고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나. 나는 이렇게 경우에 어긋나면은 가만히 안 있는다 하면서 자기 성질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합리화요, 자기 변명인데. 자, 그렇게 아무 때나 노함과 분냄을 나타내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늘 화내고 격하게 분노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죠? 악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악의가 가득한 것은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내 말이 왜 그렇게 탁하냐고 그런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 말이 탁하다고 사람들 그럽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상대방 얼굴이 싹 그냥 표정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악의를 살펴볼 생각이 없이 모두 상대방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떤 악의가 있는지, 예,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어떤 사악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냥 조금 끄고 있죠? 고기에 좀 끄고 있으시고. 제가 이제 그 선풍기 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아, 끈 거지요. 네. 그냥 놔두세요. 잠깐만 있으면 되니까. 자, 우린 이렇게 치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이렇게
참 편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 불편한 곳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넘칩니다. 자, 제가 이제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말한 습관 알았죠? 늘 천사같이만 말하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톡톡 쏘는지,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탁 긁으려고 하는지, 좋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기보다는 은근히 탁 한 방 매기는 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말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의가 있다고요. 자, 이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악의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잘 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버릴 수 있을까요? 예. 자, 집사님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놓고 합시다. 예.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의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악의가 저절로 사라져요.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저 사람들이 몰라서 날 이랬으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죠? 저 사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저 사람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용서하지 뭐. 이런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죽이지는 않고 자, 그 자꾸 손대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끝날 때까지. 왜냐면 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 시선이 흩어지니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요.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들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때요, 여러분들? 저도 어렵더라. 그것 때문에 늘 지금도 고민합니다. 늘 섭섭한 거 있고 조금 화도 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만큼 좀 돌려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저 사람들이 저거를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씀 읽고 알기는 하는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예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참 착한 척하면서 너무너무 악한 게 많이 있고요. 너무 고집부린 거 너무 많고요. 정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사용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 공로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시면서 사역하시게 하시고 오늘도 아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직접 한중사랑교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건드려주셔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너무나 이 더운 여름날 혼자 오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전도해서 올 수 있도록 이 마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마음 주십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도 너무 부족한 죄인, 너무 불쌍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힘으로 살고자 오늘도 발버둥치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는데 말 한마디 내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돈 조금 안 갚는 사람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버리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악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선한 말보다는 더러운 말을 하는데, 이 악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보고하러 오는 그 군사를 엄하게 벌했고, 이 사울이 자기를 평생 10년 이상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이 사울의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전 국민 앞에 노래를 했는데, 사울에 대한 애가를 지었어요.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하면, 그 굉장히 길게 했는데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사울을 이렇게 치하를 하잖아요. 사울의 치적을 칭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부유했고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할 말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애썼으면, 평생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있는 얘기하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사울이 한 좋은 일을 칭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채웠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온 백성이 잘 살았다는 것을 높이 높이 그 치적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다윗은 덕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선한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사울을 애달파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말을 해서 이 나라가 모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흥왕하고 번성하고 이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다윗은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울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사울이 한 좋은 얘기만, 좋은 일만 골라서 얘기함으로 덕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숙소에 가면 또 이제 물론 사우나에서 참 좋지만 굉장히 넓다고 그래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 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 해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공동체 덕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도 그 중에 내 마음에 어떻게 몇천 명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식이 다른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입맛을 맞추지는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모든 순서 가운데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공동체에 어떤 말을 할 때 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내 말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모두가 즐겁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한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렇게 귀한 선교대 주빈으로 초청된 감격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